일단 여러분 또 죄송합니다. 6분 늦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거제도까지 오느라고 좀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70km 정도라가지고, 70km 맞나? 한 55km? 55km. 55km라가지고, 여러분들, 거제도까지 왔습니다. 일단 6분 늦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예. 50km, 예, 50km. 예, 죄송합니다. 빨리 왔는데, 예. 일단은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유도 배워보면서 오지게 여러분들이 정말 저보고 굉장히 꼴보기 싫다고, 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포 형님한테 참교육 당하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가 거제도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유도 컨텐츠 다 하고, 또 대박 컨텐츠 하나 또 여러분들 일정 나왔습니다. 일정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무엔터 팬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엔터 팬분들에게 뭐를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 이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거 제가 또 이거 유도 컨텐츠 끝나고 디프리 거제 형님이랑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눈썹 개 꼴보기 싫다. 야, 눈썹 꼴보기 싫나? 사실 진짜? 아, 눈썹 자를까요, 그냥 여러분들? 아니, 너무 이상하게 다듬었어, 얘기를. 눈썹 그냥 자를까요? 무슨 화난 얼굴을 만들어놨어. 아씨, 뭐 말을 해도 뭐 다 이렇게 꼴보기 싫다고 하고 이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 거제도입니다. 예. 거제도가 경상남도 맞죠? 예. 경상남도 거제도까지 이렇게 제가 또 차랄라하게 또 날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중요한 거는 제가 운전은 안 했죠. 당연히 무비가 했죠. 예. 무비가 이제 거제도까지 날라왔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무엔터 팬분들을 위해서 또 컨텐츠 또 나중에 할 테니까,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 유도 배우고 내일 또 보겸형님이랑 멸망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거폭형님이 그 간장으로 계셨던 유도인데, 와 근데 존나 큰데 이거 봐봐, 한번 찍어줘봐. 진짜로? 되게 큰데요? 간장님이 있었던 데인데, 엄청 큰데? 한번 가볼게요. 아, 네. 아니, 근데 형님들, 거폭 형님이 한쪽 발 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제대로 하면 제가 못 이겨요? 형님들? 거폭 형님이 그냥 이긴다던데? 제가 못 이겨요? 왜? 왜 못 이겨? 그런가? 왜 못 이기지? 나 그냥 이기지. 아니, 근데 내가 덩치가 흥민이처럼 진짜 이렇게 야가 빠졌으면은 못 이기는데, 내 한 덩치 하는데 못 이기려나?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 존나 크다, 근데 이게. 오, 저기 다 운동하고 있는데? 저 설정 아닌가요? 아니. 아니다. 아, 이쪽으로, 뒤에 숙제. 안녕하세요. 아니, 형님, 설정 처음 오신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네, 아, 원래 뭐, 유도잖아. 예의로 네. 시작해서. 예의로 그렇습니다. 저 보이지 않습니까?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나는. 아, 그러네. 예, 제가 또 예의가 없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기 네. 때문에, 오늘 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제대로. 아, 이거, 신발 벗고 네, 신발 벗고 들어오시는 동시에 동시에 이제 예 바로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 보고 있고 그 보고 있으세요. 예, 아, 저도 예. 근데 이거 아 일단 여기 체육관 안에 오늘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또 체육관 관장님 선생님. 그럼 일단 보복으로 갈아입는다. 예, 준비해놨습니다. 이거랑 티는 네.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걸 입으세요. 아, 이거요? 다이즈. 아, 다이즈 알겠습니다. 네, 운동하는 사람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바지. 그리고 이런 적이 많으니까. 좀 들어가서 입으시죠. 예. 자, 이거는 뭐 이제 찍으면 안 되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예. 폭격기 김영하입니다. 일단 이런 거 좀, 무비야 좀 찍어라. 부드러움 있는 이 강함을 제압한다.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자, 그리고 투원 유도 클럽.
경남 거제도에 있는 초원유도 클럽. 또 뭐, 오면 어떤 운동들을 하냐면, 뭐, 이런 거, 헬스장. 잘 돼 있다. 일반 헬스장 부럽지 않다. 헬스장, 일반 헬스장 부럽지 않다. 자, 한번 봐라. 사운드 보여줄까? 사운드. 예? 고막 찢어져 있었는데 사운드 보여줄까? 또 노래, 또 음악을 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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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 하면서, 뭐 이렇게 벤치프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아니, 저 또 정면으로 보면 또 샌드백, 자, 있고, 자, 오늘 또, 예. 자, 여러분도 오늘 또 저희 사장님께서 혼자 운동을 하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요 친구들도, 얘들은 오늘 새벽, 오전, 오후 운동 3탕을 한 친구들, 선수부 입시부 학생들인데 또 사장님을 위해서 또 저녁에도 운동을 한 탕 더 하는 걸로. 운동 준비 다 됐나? 예. 목소리가 그게 뭐야? 준비되자! 예. 이 시작이 안 되겠어. 빨리 서. 오늘 근데 그 사장님은 제가 이제 사장님이라 생각을 안 하고 오늘은 곧바로 그냥 하면 되지, 무비야? 네, 그냥. 운동할 때는 좀 솔직히 말해서 뭐 사장님이라 생각하면 안 되지. 네, 그냥 패주세요. 네. 패주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쪼르기 하고 꺾고 해가지고 뭐, 뭐 기절을 몇 번 시키든지 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 오늘 뭐, 예? 사장님 참교육 제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너무 티나게 뭐 이렇게 굴리고 이런 것보다 그냥 기본적인 운동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꼭 기절을 시켜달라. 아, 기절 시키면 영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예. 기절을 하면 그냥 기절만 빡 하는 게 아니고 침을 흘리고, 예, 아. 오줌을 싸고 똥을 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위험해요, 형님들. 기절이라는 거는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숨을 딱 막아가지고 공기를 막아가지고 이제 뇌에 뭐 쇼크가 와가지고 갑자기 팍 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기술이죠. 예, 함부로 형님들. 형님들끼리 막 학교에서라든지 어디서라든지 기절놀이라고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형님들. 예,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형님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명심하세요. 지금 한 500분들은 초중학생일 것 같은데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기절놀이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뭐 선수들이 많네. 근데 진짜 좋아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나오셨습니까? 예. 일단, 예, 얘들아, 띠를 좀 갖고 와. 띠. 힌띠 뭐. 전 근데 유도, 별풍 유도 검은띠이기 때문에 검은띠. 검은띠, 오케이. 예, 예.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별풍 유도는 확실히 검은띠입니다. 아니, 근데 저 풍채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복이 잘 어울립니다. 양말을 신고.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승준이 형, 형, 이걸 불러. 야, 이리 와봐. 내 방송 몇 번 나왔거든요. 오늘 열심히 해라. 오늘 너희가 시범을 딱 보이고 다 해야 돼. 자, 그리고. 근데 정신은 어떻습니까? 딱 좋습니다, 오늘. 딱, 몸은 거의 뭐, 딱 유도. 유도를 위해 태어난 딱 몸입니다, 제가. 예, 유도 해라고 태어난 몸인데. 아, 근데 저 진짜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채팅창 안 봐도 되죠, 형님들. 예. 소통은 그러면 가끔씩 보시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해도 되죠, 형님들. 예. 자, 그러면 띠를 한번 같이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배우는 거니까. 예, 일단 그렇게 묶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부터는 저 사부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 그냥 이렇게 말 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또 뭐 싸가지 없다 하시고. 이거는 진짜 그거 아니겠습니까? 확인 한번 들어가고. 예. 그러면 운동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도넬이 오케이. 정말 험하게 달아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아니, 원래 형님이 더 나이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지금부터는 띠 매는 즉시부터 바로, 예. 띠 매는 즉시? 예. 띠를 매는 것부터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체육관에 제가 이제 예. 선생님이고, 간원으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그 무비스타님이, 예, 카운터, 예, 3, 2, 1 해주세요. 그럼 제가 딱 하겠습니다.
예. 아, 딱 띠를 매시고 내가 아니, 이거 띠 매는 것부터 아. 니까 지금부터 카운트 하시면 이거 띠 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네. 3 2 1 스타트 하시면 되게 되죠. 자, 오세요. 예. 오시면 됩니다. 자. 안경 벗어, 이 새끼. 안경부터 벗어, 임마. 아, 안경 쓰면 안 됩니까? 이 새끼 오늘 뭐 장난하러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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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벗어, 얘기가. 써, 써! 써, 임마. 너 장난. 이 새끼. 죄송합니다. 장난도 아니고, 눈 떠! 눈 뜨고 해. 어? 자. 자, 이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딱. 아 근데 쟤도 딱총이세요? 아니 왜 계속 딱? 목내 들고 와. 목내 들고 와. 자, 딱 해가지고 보복을 오른쪽 귀에 안쪽으로 오른쪽 귀에 안쪽으로 왼쪽 귀에 이제 바깥쪽으로 왼쪽 귀에 바깥쪽으로 그래서 딱 자. 아, 잠깐만 딱 아니니까 자, 자 해보자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여러분들, 띠는, 아, 한두 번 매보면, 와, 이거 뭐, 이거. 예? 와, 이거 뭐, 이거. 예? 와, 또 뭐, 이거 꼽노? 예? 무슨 와, 또 꼽으라, 와.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스승님? 자, 여기서, 이거는 뭐, 나중에, 따로 배우면 되고, 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은. 어? 그렇죠. 유도복은, 유도복은, 대꿈 밑에 띠를 이렇게 약간 내려가지고 입는 게, 자, 그럼 뭐, 야, 몸은 국가대표다. 몸은 국가대표. 몸은 국가대표입니다. 리우 올림픽인데. 자, 아니, 아니. 아, 준비하는데. 자, 일단 준비운동부터. 예, 간단하게. 자, 네들 다 뭐야? 자, 다 같이 하는 건가? 다 같이. 네, 예, 다 같이 하고. 오늘. 자, 일단은 몸을 조금 풀기 위해서. 아, 끝으로. 끝으로. 어, 근데. 오, 손이 다 이렇게, 오. 잡아줘, 한번 잡아줘봐. 예, 오, 손이 이렇게. 다 몇 살이세요, 신부님아? 고등학교. 다 고등학생이세요? 예. 오. 아, 중학생? 와! 진짜 잘생겼습니다. 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손 한 번 갖다 보세요. 아, 근데 손. 자, 다 자, 자.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잡담은 그만. 운동시간 지났으니까 잡담 그만하고. 자, 크게, 크게, 다섯 바퀴. 준비! 출발! 네. 다시, 원희 씨! 누가 기압 안 넣나? 아, 기압 넣어야 되는 겁니까? 출발할 때 기압 넣어야지. 어떤 기압? 아, 저 또 이런 부시 막으려고 이제 해병대 나왔기 때문에 기압 안 넣어야 제가 또 기동차기 때문에 자기가 뭐 원하는 기압이라든지 자기가 뭐 기압은 이러다지 자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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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출발! 와! 자, 빨리 뛰어라, 빨리! 자, 몸을 푼다 생각하고 뛰어, 몸을 푼다. 오, 좋아. 좋아. 너 다 한다, 나중에. 대박이냐? 맞지? 숫자 띵보다 걸리면 알지? 자, 앞사람 등 때리기! 뭐하냐, 뭐하냐? 뭐하냐? 빨리 내려, 빨리! 빨리 내려! 앞사람 등 때리기!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어지러우니까 잠시 그 자리에 있을게요. 자, 반대! 반대 등 때리기! 자, 누가! 자. 근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뭐 인평생을 뭐 잘리면 한 건 아니죠? 아, 네. 자, 또 준비해도 앉아서 할 필요 없고 서서 하는 거. 자. 야, 야! 이거 빨리 서! 네. 빨리 서! 장난치지 말고! 자, 준비 운동은! 아, 사모니가 사모니가, 이모니가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플러스 공부 끝! 끝났나?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최고 중요한 공부, 숨쉬기 운동. 천천히 한번 한다. 준비 시작! 하나. 너무 늦다. 둘. 셋. 넷. 자, 나도 고르기로. 다섯. 일곱. 여덟. 자, 모두 뒤집기 소리를 내자! 지시! 하나. 다시, 원위치. 하나. 기압 크게 높고 안 해? 아, 근데 간장님. 이런 말씀 드리고 왔는데, 기압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기압이 좀 빠졌네. 예, 예, 예. 원래, 아, 코스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오늘 뭐. 예? 왜 이러지, 애들이? 방송 카메라 없다고 생각해, 너희는. 하던 대로 하면 돼, 너희는. 알겠나? 예. 자, 예! 예! 자! 자, 3열로 쓴다, 3열로. 3열로 내 총보다 기준보다 하나! 엎드려! 하나! 자, 자, 앞구르기, 앞구르기. 준비. 자. 우리 김동준 학생은 앞에 하는 사람들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예. 자, 상훈이 앞에 서고. 자, 앞구르기 총 다섯 번 구른다, 갈 때. 자, 준비, 출발! 예. 이야, 앞구르기 잘 배웠다. 자, 출발! 예. 뭐야? 뭐야, 이거? 뭐 한 거야? 아니, 아니. 새끼가, 이게. 이게 뭐야? 아, 내 무비야. 방송 거 이거 안 되겠어. 자, 자, 조금 이따가 그럼. 아, 알겠습니다. 자, 뒷구르기. 자, 준비, 출발! 잘한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뒷구르기나. 자, 뒤로 구르기 출발! 뭐야? 오빠도 안 하나? 오, 잘하는구만. 야, 야, 잘하네. 뒷구르기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 잘하네. 자, 자, 곧바로 이제 앞구르기 뒷구르기 했으니까 다리 벌려서 이건 다 승리하고. 자, 끌기. 자, 금방 가고 준비.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만다. 출발. 자, 다시 일어나. 준비, 출발. 자, 일어나. 새끼들이. 준비, 출발! 자!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 앞으로 엎드려가지고, 예,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을. 이게 유도에 필요한 운동인데, 유도, 상대를 땡기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께서 땡길 때는 손을 비틀면서, 쫙! 한번 땡길 때만 비야! 으악! 차! 준비, 출발! 자! 원기시! 일어나! 이가 크게 늦는다! 알겠나? 알겠나? 예! 출발! 아! 쥐야! 다리 쓰지 마! 다리 쓰지 마! 쥐야! 다리 쓰지 마! 다리 쓰지 마! 쥐야! 잘한다!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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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다섯 번 남았다.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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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끝까지 해야 돼.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이거? 아, 잘합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예, 오버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장님 몸은 다 유도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몸이에요. 아. 진작 우리나라에서 저런 분을 스카우트 했었으면 이번 유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몸이 참 좋습니다, 몸은. 예. 자, 그리고 포커페이스가 잘 되는 게 최고 좋은 거죠, 포커페이스. 힘들어도 이거고. 힘이 안 들어도 이거고. 상대방의 얼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뒤로. 준비. 자, 출발! 뒤로 삐기. 자, 하야! 자. 이거를 왜 하냐면, 예, 이거를 왜 하냐면, 주짓수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유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 상대에서 이렇게 붙이기를 받아, 상대가 이렇게 받았을 때, 뭐야, 뭐야, 원위치, 원위치. 어, 그러면, 우리 봉준 학생이 선생님하고. 빨리 하고 싶은데.
된다. 시합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 자, 끝까지 가는 거 시합이다. 기다린다. 있지? 자, 준비. 시작. 자, 맞지? 배울 게 많다, 배울 게 많아. 와. 자, 다음 뭐 있지? 야, 새우튀기 할 수 있다. 새우튀기 준비. 준비. 출발. 아, 힘들다. 너 튕겨. 자, 그만. 자, 준비. 야. 머리를 들고 딱 튕기는 거다. 준비. 출발. 야, 이봐! 다리 쓰면 안 되지! 자, 다리 들고, 튕겨서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준비 시작! 자! 머리 들고, 좋아! 잘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자, 형님, 근데 이거 처음에 하면 잘 못 해요. 뭐, 못하기는 못 합니다. 자, 동그랗게 등기. 자, 지금은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 유도를 잘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이에요. 아니, 본 운동 아닙니다. 이런 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자, 준비. 김봉준! 네. 빨리 서! 맨 마지막에 서. 아들 하나 다 보고 따라해. 자, 준비. 여기가! 한번 넘을 때마다 삐약 크게 넣는다, 알겠나? 예! 넌 대답 못 해! 야! 야! 알겠다. 출발! 시작! 자! 시작! 이게 다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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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잘한다! 파! 이거 또 안 넣어! 잘한다! 빨리 안 넣어! 좀 도와라! 잘한다, 많이 아프다. 바로 뛰어, 똑바로 뛰어! 자, 자, 자! 하늘에 뛰어! 수다 안 입고 뛰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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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위해서 바지를 벗어. 뭐. 바지 묶어. 야, 종진아, 바지 좀 묶어줘. 오늘 뭘 좀 받는다 했던 백이 어디 갔나? 감사합니다. 바지 좀 묶어줘. 와, 진짜 땀 흘리고 있어요, 지금. 바지 찍으면 안 돼. 바지 팬티 찍지 말고. 근데 형님들, 예,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렇게 구르기만 하고 잠깐 이렇게 운동을 했을 뿐인데 정말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그만둘 수가 없죠. 오늘 뭐 제대로 창교육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심하게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다가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몸을 푼 다음에 이제 기술을 들어갈 테니까 조금 이따 기술도 다 같이 한번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후회하십니까? 말도 못하네. 어? 양팡이가 100개? 예? 아니, 풍불 싸고. 자, 우리가 갔다 준비해! 그래? 누군가 누가! 그것만 먹고 와. 우리도 신속하게 먹어라. 선생님 눈을 피해서. 누구 다 먹었나? 나 먹어야 한다. 아니, 안 입다 안 먹어. 예, 안 입다. 한번
맞춰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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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기. 일어나서 숨쉬기. 하나, 둘, 일어나서 숨쉬기. 셋, 넷, 얼굴 찍어. 가까이 얼굴 찍어. 일곱, 여덟, 아홉, 열. 너 방송이다. 보고 나면 영정이다. 자, 숨쉬기 끝났나? 네. 자, 다음 뛰어 넘기. 끌어 앉아. 김웅주 보기가? 아닙니다. 자, 준비. 아니, 준비 운동이다. 보호 운동 아니다. 준비 운동이다. 준비. 출발. 자. 야, 크게 안 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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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에 뛰어. 짝발 하지 마. 기아 받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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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는 몇 바퀴 하죠, 이거는? 김봉준! 빨리 해! 잡아! 일어나! 자! 자! 미안만 넣지 마, 빨리 가! 자! 자! 이거 뭐야? 안 본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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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나! 너무 넓다! 너무 넓어! 자! 야, 병수에 네 바퀴 하지, 이거. 네, 네, 네. 김봉준! 아니, 공대기 없나? 공대기 들고 와라. 네, 바로 뒤에 있어. 공대기 들고 와라. 자, 아니, 출발! 자, 자! 아니, 출발! 자! 출발! 자! 출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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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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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통 몇 바퀴 있었나요, 운동할 때? 보통 원래 뭐 애들은 기본적으로 한 다섯 바퀴씩은, 예, 준비 운동으로 다 하는데, 근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엄청 힘들긴 힘들죠. 더군다나 운동을, 운동이라고는 시도시리 안 하는, 하는 거면 힘이 들죠. 지금 이게 한 바퀴 한 상태입니다, 한 바퀴 한 상태.